당분간 마카오 시민의 낙은 거의 사라질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마카오 권입니다. 오늘은 마카오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잖아요. 근데 유독 마카오만큼은 코로나와 거리가 멀었죠. 작년 1월부터 지금 8월까지 겨우 60여 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와 방역 우수국으로 전 세계의 찬사를 받아왔으니까요. 그래서 일찍이 중국인들의 입국을 받아들였고 카지노와 여행업 쪽은 점점 살아나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큰 문제가 생긴 거죠. 중국 중산 여행을 다녀온 한 남성과 중국 주에 머무르다 온 여성이 양성 판정을 받게 된 거예요. 이들은 1남 1녀를 둔 부부인데요. 자녀들도 나중에 양성 판정을 받게 됐죠. 여기서 큰 문제는 딸이 7월 19일 날 하오장중학교 30명의 무용단과 함께 중국 서안에 갔다가 7월 24일 날 주해를 통해 마카오로 돌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딸과 같이 있었던 29명의 학생들도 현재 마카오 정부에서 집중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 다녀온 딸이 부모와 친오빠에게 전염시킨 것 같다고 마카오 정부 측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부모가 먼저 확진 판정을 받고 자녀가 나중에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녀들은 본인이 확진된지도 모르고 이미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시켰을 확률이 크다는 거죠. 또 부모의 직업은 보건국 운전기사, 과일가게 직원이에요. 딱 들으면 알겠지만 이들은 불특정 다수를 전염시킬 수 있는 직업이라는 거죠. 마카오 정부는 심각성을 느끼고 그들의 거주지와 직장 주변을 전부 폐쇄, 소독하고 전 국민 핵산 검사를 실시하고 있어요. 마카오 41개 핵산 검사장을 24시간 풀가동하여 3일 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어떠한 활동도 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마카오 페리터미널과 호텔 등 핵산 검사장 모습인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죠? 제 외국 친구는 여기서 어저께 밤 12시부터 오늘 새벽 5시까지 5시간 동안 여기를 기다렸대요. 그 정도로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검사를 하면 건강 코드를 받게 되는데 녹색을 받아야 활동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마카오 시민들은 이러한 상황이 닥치자 공포에 떨며 생필품 사재기를 하였고, 정부에서는 물량이 충분하니 사재기를 하지 말라는 공문을 올렸다고 합니다. 마카오 관련 주식도 전체적으로 좀 하락한 상태인데, 만약 주식 넣은 상태라면 관리 좀 하셔야 될 것 같네요. 현재 정부 지시로 카지노 외의 오락시설은 전부 폐쇄 명령을 내렸는데요. 아무래도 카지노로 먹고 사는 마카오니 카지노만큼은 일단 살려두는 것 같습니다. 물론 카지노에서 확진자 발생 시 즉시 폐쇄 명령을 내린다는 지침도 같이 내려왔고요. 당분간 마카오 시민의 낙은 거의 사라질 것 같은데요. 영화관, 호텔, 수영장, PC방, 당구장, 미용실, 헬스장, 술집 등 거의 모든 시설이 폐쇄됐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 한국도 거리두기 4단계로 정말 힘들고 지친 상태인데요. 마카오 시민들은 근 2년간 처음 겪어보는 이런 심각한 사태로 인해 굉장히 쇼크를 먹은 것 같아요. 하루빨리 회복해서 다시 여행업이 살아났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마카오 계시는 우리 한국분들과 모든 마카오 시민들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